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밤부터는 울진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면서 점차 경북 남부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8월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구름만 많은 가운데 한동안 주춤했던 비가 다시 한번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은 오늘 밤부터 울진을 시작으로 점차 경북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비를 뿌리겠는데요. 울릉도 역시 오늘 밤부터 새벽 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북부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 10에서 50mm, 포항과 경주에는 5에서 30mm입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오면서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만 많은 가운데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8도, 영덕이 30도, 포항 31도, 경주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흐리고 저녁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2m까지, 동해 남부 해상은 1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린 비는 내일 오전까지 오겠는데요. 한 차례 비가 지나간 후로 기온이 차츰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기가스틸이니 럭스틸 같은 철강 제품 홍보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철강도 이제 브랜드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차별화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보도에 한기민 기자입니다. 기가스틸로 철의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더 포스코가 독자 개발해 기가스틸로 이름 붙인 초고장력 강판의 홍보 영상입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1톤 승용차 1,500대를 올려놓아도 견딜 수 있는 제품으로 초고속 발사체를 이용한 충격 실험에서 알루미늄의 3배가 넘는 강도가 입증됐습니다. 안전하면서 연비가 뛰어난 차량 제작이 가능해 전용 생산 공장을 갖추고 세계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철강 공급 과잉 속에서 월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차별화된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회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널리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동국제강은 자체 개발한 고품격 건축용 컬러 강판은 럭스틸, 가전제품용 컬러 강판은 앱스틸이란 브랜드로 일찌감치 마케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세련된 가공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철강재는 보통 강종에 따른 제품 코드로 불려왔는데 이제는 브랜드 경쟁 시대로 접어든 겁니다. 현대제철도 포항 공장에 내진용 철근과 형광 제품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브랜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을 계기로 2층 이상 건물의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면서 늘어난 수요를 겨냥해 브랜드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철근과 형광은 국내 최초로 산업 인증을 받았고 앞으로 이 내진용 강재에 대한 차별성과 우수성에 대해서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철강 업계에서도 이제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브랜드를 앞세운 홍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북도는 우수한 과실의 브랜드화를 위해 과수통합 브랜드인 데일리 스티커를 부착해 대형 유통점 입점과 12개 사이트에 온라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과의 경우 당도가 12에서 14프릭스 이상, 복숭아는 8에서 14프릭스 이상의 고품질 과수에 자동 라벨링기를 통해 선택적으로 스티커를 부착해 맛과 품질을 보증하게 됩니다. 또 경북도는 스티커의 QR코드를 통해 생산과 유통 경로에 대한 정보도 담아 소비자의 알 권리와 브랜드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6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인 소관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지난해 60.4에서 지난 2015년 60%, 2014년 60.2%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예산 집행률이 떨어진 것은 국회가 총액 규모만 심사하고 세부 시행 계획은 정부에서 확정하기 때문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5세 이하 축구꿈나무들이 참가하는 제12회 한국중등축구연맹 회장배 국제축구대회가 영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14팀과 해외 14팀 등 28개 팀이 참가해 오는 31일까지 열전을 벌여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세 이하 한국 동부대표팀과 비셀 고베의 경기. 한일전 못지않은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미래의 축구 스타를 꿈꾸는 선수들의 진지한 플레이가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굽니다. 올해는 국내 14개 팀과 해외 클럽 14개 팀 등 28개 팀이 모여 31일까지 열전을 벌입니다. 한국 팀들을 비롯해 말라가, 프랑크푸르트, 세레스 오사카 등 세계적인 유소년 클럽에서 뛰고 있는 청소년들이 대거 모였습니다. 영덕에서 저희 홈에서 열리니까 좀 애들끼리 뭉쳐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좀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남수단 15세 이하 국가대표 축구 선수단도 초청해 친선 교류에도 나섰습니다. 그 어린 선수들이 총칼을 들고 전쟁에 내몰리는 상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축구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 장래에 대한 희망을 키운다는 얘기를 듣고 남수단 팀을 초청을 했습니다. 또한 참가 선수 가족과 응원단 등 수천 명이 영덕을 찾아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영덕구는 미래 월드컵 기대주들의 잔치인 이번 대회 기간 동안 선수단과 관람객을 위해 의료 지원과 교통 안내 등 행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범근 전 감독이 28일부터 영덕에 머물면서 현역 시절 몸담았던 프랑크푸르트의 유소년 선수들을 격려하고 한국과 해외 클럽들의 축구 꿈나무들을 관찰할 예정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회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올해부터 매년 1,500명씩 4년간 6,000명의 정규직 신입사원을 뽑기로 한 포스코 그룹이 오는 30일부터 올 하반기 채용 절차에 들어갑니다. 채용업체는 포스코를 비롯해 포스코 에너지와 포스코 대우, 포스코 캠테, 포스코 건설 등 5개이고 포스코 ICT는 개별 채용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이고 서류 전형에 이어 인적성 검사, 1, 2차 면접으로 선발하며 서류 전형은 자기소개서를 제외한 이름과 학교가 노출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포항 대잠 사거리 장례식장 건축허가 변경을 포항시에 요청했던 해당 업체가 결국 포항시를 상대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은 주거 교육 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주변 점포에 심각한 쇠락 등을 초래한다며 탄원서 제출 등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도심 한복판 녹지 조성 구간 인근에 장례식장 입지는 타당하지 않다며 현재 대응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한편 지난해 주식회사 백년카약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해도동 모카 컨벤션 구 모카의 식장의 장례식장 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포항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전교생이 16명에 불과한 울릉도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뮤직비디오와 미니 다큐를 제작해 지역 홍보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에는 울릉도의 아름다운 풍광과 섬 학생들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울릉도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뮤직비디오입니다. 뾰족뾰족한 바위와 푸른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방파제 위에서 춤을 추는 모습은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섬 학생들의 고민을 담은 다큐멘터리도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울릉도 기숙형 거점중학교의 진실. 지금 다니는 학교가 사라지고 기숙사형 거점중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는 학생들의 솔직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1인 미디어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영상들은 울릉 북중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전교생 16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제작에 참여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팀이 제일 잘한 것 같고요.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작품인 것 같아요. 울릉 북중학교 학생들의 영상 제작은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최신 방송 장비와 미디어 제작에 필요한 전문 강사진을 지원해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도시뿐만 아니라 군단위 지역에서도 남성들을 위한 요리 교실이 열렸습니다. 울진군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젊은 아빠 10여 명에게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울진군은 아빠 요리 교실에 이어 온 가족이 함께 만드는 쿠키 교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30개들이 계란 한 판 가격을 5,890원으로 일제히 인하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계란 한 판 가격이 5,000원대로 떨어진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이 같은 가격 인하는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계란 기피 현상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형마트 3사에서 계란 매출은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3, 40%나 급감한 뒤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활조차 어려운 사람도 자식이나 부모 등 이른바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최근 이 부양 의무자 제도를 일부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복지계에서는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77살 김모 할아버지는 지난 5월 수급자 신분을 박탈당했습니다. 아무런 교류도 없이 다른 지역에서 사는 딸에게 500만 원의 소득이 생긴 사실이 구청 전산망에 조회됐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나빠 일도 못하는 상황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수당 등을 다 더해도 노부부의 한 달 수입은 4, 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수급자 때 있을 때도 어려운 상태인데 거기다 더 붙여가지고 탈락까지 시키면 더 어려워지죠. 불고온, 달서고온, 뭐 비상내거리 각각 댕기면서 밥을 먹고 한테 채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런 부양 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고 정부는 지난 10일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중증 장애인과 노인 가구에 대해서만 부양 의무자 조건을 해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거급여는 내년 10월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 생계와 의료 문제는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가구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빈민 복지 관련 단체들은 당초 공약보다 후퇴한 정책이라며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의무를 가족에게 떠넘긴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영세민 제도라고 해서 국가가 시혜적으로 좀 도와준다는 측면이 강했다면은 군기초생활 보장 제도는 국민이 최소한 인간으로서 가제를 지금 권리로서 보장하는 수급 권자라고 표현하거든요. 대구시에서는 2년 전부터 부양 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돕기 위해 이른바 시민행복 보장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이 13억 원에 그치는 등 지방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경북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 경북도의원에 따르면 도와 산하기관 물품 용역 구매 가운데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 비율은 2015년과 16년 각각 0.2%와 올해 0.3%에 그쳤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이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한 규정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출자 출연 기관 가운데 9곳은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았고 도내 23개 시군의 2016년 평균 구매 실적도 0.5%이며 포항시만 1.8%로 법적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인근 아파트 주민의 유일한 출입로를 컨테이너로 막은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조성훈 판사는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4시간 동안 자신의 땅인 경북의 한 포장도로를 컨테이너 한 개로 막아 차가 통행할 수 없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도로는 인근 빌라와 아파트를 외부로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데
관할 지자체가 A씨의 땅 매수 요구를 거절하자 세금만 물게 됐다며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했다며 안동의 임청각 석주 이상용 선생을 언급했습니다. 독립운동의 산실이었던 안동에는 석주 선생뿐만 아니라 모든 가산을 독립운동에 쏟아부은 가문들이 많았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술 국치 107주년을 앞두고 69살 권대용 씨가 할아버지인 추산 권기일 선생 순국 기념비를 참배하고 있습니다. 추산 선생은 경술 국치 2년 뒤인 1912년 종택 등 가산을 모두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만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로 34살의 젊은 나이에 순국했습니다. 만주에서 태어난 그의 아들 권형순 씨는 고향에 돌아와 간장 행상을 하며 생계를 꾸렸고 맞손자도 중학교 1학년을 겨우 마칠 정도로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옛날에는 천석이 넘는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독립운동하러 가시면서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께서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 눈을 한 평의 땅도 없이 평생을 고생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가산을 독립운동에 모두 바쳤는데도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돌아온 것은 가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군 제대 후 택시를 몰면서 생계를 이어온 손자는 안동 시내에 잃어버린 종가를 재건하고 2020년 추산 서거 100주년 때 할아버지의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게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 집은 종가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옛날에 할아버지가 살던 그 모습으로 종가를 복원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추산보다 1년 먼저 가산을 정리하고 만주로 망명했던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인 임청각에는 문재인 대통령 언급 이후 연일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복절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언급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이제 문화재니까 자주 오고 싶은 마음에 오늘 가족과 오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산실인 안동에는 석주와 추산처럼 전 재산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많지만 어린 시절을 고달프게 보냈던 그들의 후손들은 여전히 안정된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대대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했고 친일파 후손들은 땅 찾기에 나서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환경 피해 사건에서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 피해 인구와 관계만 최우선적으로 밝혀주는 원인 재정 제도가 도입됩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원인 재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인 재정 제도를 활용해 인과관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당사자 간 직접 교섭이나 합의 등 효과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분쟁조정위의 설명입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학부모 부담이 커지고 있는 유아 사교육비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조사는 본 조사에 앞서 조사 문항 등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한 예비조사로 누리 과정을 적용받는 유치원 어린이집 만 3에서 5세 아동 부모와 가정에서 유아를 키우는 부모 약 2,100명을 대상으로 최근 3개월간의 사교육 경험과 지출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흔히 무촌의 부부 사이를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연극을 하면서 다시 신혼의 설렘을 되찾았다는 부부들을 만나봤습니다. 김민주 아나운서입니다.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기에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부부들. 결혼 6년 차부터 28년 차까지 서로 다른 사연의 부부 세 쌍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선보입니다. 부부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기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표정과 눈빛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지 못했던 부분도 같이 하게 되고 또 그거를 연극을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의 모습으로 본 게 아니고 또 다른 모습으로 집사람을 보게 되니까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나간 추억을 한 장씩 추억 사진 보듯이 그렇게 끄집어내서 다시 새겨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연극 다시 설렘은 포항문화재단이 처음 실시한 부부 연극 프로젝트입니다.
올 초 참여자 모집 공고에 100통이 넘는 문의 전화가 왔을 정도로 호응이 컸습니다. 그 가운데 세 쌍을 뽑아 지난 3개월간 놀이와 대화를 통해 연극을 만들어 왔고 곧 무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짜 삶 있잖아요. 이게 어떤 지정된 우리가 각본으로 짜여진 그런 드라마가 아니라 생 라이브 이분들의 실제 경험, 그런 실제 삶을 갖다가 직접 볼 수가 있으신 거죠. 무뎌졌던 설렘을 되살리는 부부 연극 다시 설렘은 9월 2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연극 스페셜 라이어를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만날 수 있고, 위대한 실패자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위드 이탈리아 가곡은 포항시청 대장홀에서, 검은 구름 뿜어내는 겨루연 전시는 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 90년 전 흑백사진에 담긴 우리 문화재는 경주 엑스포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민주입니다. 경주시가 오늘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시정에 관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경주 인구 늘리기 방안과 문화관광 경쟁력 높이기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업무혁신 정책 제안 등 시정 전반에 걸친 내용으로 경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상금과 경주 시장상이 수여됩니다. 개학철을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 등 대대적인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4주간 전국 초등학교 6천 곳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과 학교 주변 분식점의 위생관리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 성매매 유사 성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건강보험의 심사 평가 시스템이 개편됩니다.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미용이나 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인들의 의학적 필요에 따른 요양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8월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구름만 많은 가운데 한동안 주춤했던 비가 다시 한번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은 오늘 밤부터 울진을 시작으로 점차 경북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비를 뿌리겠는데요. 울릉도 역시 오늘 밤부터 새벽 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북부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 10에서 50mm, 포항과 경주에는 5에서 30mm입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오면서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만 많은 가운데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울진이 28도, 영덕이 30도, 포항 31도, 경주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흐리고 저녁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2m까지, 동해 남부 해상은 1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린 비는 내일 오전까지 오겠는데요. 한 차례 비가 지나간 후로 기온이 차츰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스토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